저는 사기를 당해봤을까요? 안 당해봤을까요? 아, 사기, 아, 사기를 네. 피할 수 있는 유명인은 없습니다. 아니, 그래도 네. 저는 네. 정도 정신과 선생님이시니까 이 사람의 심리를 읽어서 잘 걸러낸다. 잘 걸러낼 것 같아, 뭔가. 제가요, 제 그 옛날 과거 일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. 예. 그때가 명절 전날이에요. 예를 들면 추석 그러면 이제 뭐 목금토가 추석이면 수요일. 퇴근을 하고 오는데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요. 운전해서 오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라이트를 계속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차가 이렇게 쓰더니 저한테 오더라고요. 사모님 그러더라고요. 왜요? 그랬더니 아유 저기 생선 좋아하세요? 아 전형적인 옥동사기. 생선 좋아하세요? 그래서 제가 예 좋아하는데요. 걸려들었네. 좋아하는데요. 그랬더니 이 두 박스를 못 팔았대요. 그러니까 백화점 납품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백화점 납품. 다 그래. 어떻게? 너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못 팔았는데 내일부터 연휴인데 이걸 못 팔면 그대로 이제 버려야 된다. 근데 그 제가 두 박스를 이만한 박스에 왜 두 박스를 사갖고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? 가서 열어봤더니. 네, 뭐. 뭐가 들어있어? 네, 그 맨 위에만 그렇게. 나머지 얼음인가? 어머, 뭐 얼음도 있고요. 그냥 거의 이렇게 도저히 먹을 수 없는.